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시 한림읍 등 6,727가구 아직 복구 안 돼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강한 비바람으로 제주에서 정전이 속출하면서 도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6일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모두 7,968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6가구와 제주시 한경면 807가구, 대정읍 538가구, 한림읍 5,346가구 등 6,727가구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특히 남원읍 신례리 36가구는 오후 8시 41분부터 벌써 5시간 가까이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가 끊기자 제주 지역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글을 쓴 도민은 쾅 하고 큰 소리가 난 뒤 전기가 끊겼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전이 됐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켰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정전이다라고 호소했다. 한전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탓에 간단한 조치 외에 복구 작업을 진행하기 위험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벗어나게 되는 오늘 아침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건 뉴스.